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10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앞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면 대형 빌딩들 참 많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홈플러스, 그러니까 대형마트부터 해서 KTNG 건물, 그리고 왼쪽에 또 KT 전화국,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공단 등 수많은 관공서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고 주변으로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오는 건물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안지랑역 1번 출입구가 오늘 건물에서 250m로 도보 3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는 점 또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또 앞산 순환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약 50m 걸어가시게 되면 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기에도 용이하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명로 대로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우측의 코너에 파란색 간판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 바로 우측에 위치함으로 해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상가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밤늦은 귀갓길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집까지는 75m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쭉 직진하게 되면 또 대명 복개로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처음 시작했던 대명로 대로변에서 몇 발자국 안 떼면은 오늘 건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남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8m 넓은 도로 잘 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미용실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는 세입자분들 멀리 가지 않아도 1층에서 또 머리 만질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구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5대와 상가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3층 역시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남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측으로 보면 또 뒷집 들어가는 자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 3m 코너 건물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건물 전면 보시면 그때 당시 유명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또 하강석, 그리고 밑에 1층 부분에도 하강석이지만 짙은 색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놨고요, 왼쪽으로 현관문이 있는데 현관문 위쪽으로 보시면은 2층부터 4층까지 저쪽은 계단 쪽인데요, 계단 쪽에도 남쪽으로 통창을 빼두고 있어서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에 보시면 징크 판넬로 또 이쁘게 디자인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3분의 1 정도는 또 우측에도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하강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주차는 공부상 5대이지만 실제로 나가보게 된다면 이렇게 겹주차 방식으로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이 공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보면은 옆에 자도가 있을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같이 있는 경우 많은데 이 건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옹벽을 쌓아두고 있죠. 대지 지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대지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법한데 대지 지분이 없는 관계로 이 공간이 이렇게
상가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청구 쪽에는 SMC 불운전수조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복도 쪽으로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도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오늘 건물 주인분 참 안타깝습니다. 2023년도 3월 달에 10억 5천에 매입을 하셨어요. 10억 5천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필요경비까지 합하면 11억 정도 들어간 건물인데 오늘 매물 지금 현재 11억에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남김없이 손해보고 원가 이하로 파는 건물이니까 그 점 강조해 드리면서 현관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쪽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나오시게 되면은 양해 구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편으로 4채널 CCTV 잘 들어가고 있고요.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으로 또 창고 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출근 시간인데 조금 조용하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2층인데요. 2층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신 것처럼 오늘 건물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복도 바닥이라든지 타일 상태가 정말 깨끗하게 신축 못지않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층으로 올랐는데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꼼꼼하게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복도 타일 깨진 현상 전혀 없습니다.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보신 것처럼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바로 우측으로 계단 올라가는 곳인데요. 여기 옥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주인 세대 옥상 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건물 면상도 내역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6가구, 투룸 2가구, 주인 세대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7.6제곱미터, 구단위로 59.77평, 건물 연면적 377.26제곱미터, 구단위로 114.12평, 사용승인 2016년 1월 2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융자 3억 9,500, 보증금 2억 6,800, 인수금액 4억 3,700, 월수입 354만원에 은행이자 19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년 전 10억 5천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필요경비를 합하면 1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입을 하고 나서 옥상 방수 그리고 가스배관과 담을 새로 칠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1억 약 2천 정도 들어간 매물이지만 주인분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지랑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